70대도 놀라고 50대, 20대도 놀란 정체불명의 사물 퀴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 이거는 열대 과일인데 길쭉하고.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 바나나 같은데. 바나나. 그렇지. 스키장 갈 때 품속에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은? 핫팩. 핫팩. 이건 뭐야? 설명하려면 뭐하네. 뭔데요? 아, 이거는 일생 동안 무려 1,000명의 여자를 만났던 바람둥이의 대명사 카사노바. 그가 여자와 잠자리를 갖기 전 꼭 확인했던 한 가지. 바로 콘돔입니다. 사실 콘돔의 역사는 아주 깁니다. 고대 이집트 벽화에서 남성들이 콘돔을 착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당시 사람들은 면으로 된 덮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후 사람들은 린넨, 동물의 가죽과 내장, 거북이 등껍질 등으로 콘돔을 만들어 썼습니다. 찰스 구디어가 나타나기 전까지 말이죠. 타이어 발명가였던 찰스 구디어는 잘 찢어지지 않는 고무를 개발했고 최초의 고무 콘돔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콘돔의 대량 생산이 시작되었죠.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진 콘돔, 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골무, 이게 골무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길어? 지금 그걸 처음 안 해보는 거예요? 직접 이건 처음 보는 거야. 처음 보니까 놀래갖고 뭐지? 그냥 풍선 같은. 피임이란 자체가 그냥 우리끼리 그걸 하고 이런 데는 몰랐어요. 피임을 해야 할 그게 없었어요.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우리 젊었을 때는 좀 없었지. 한 60년대부터 생겼나? 1920년대까지만 해도 성병이 굉장히 만연했었는데 그 성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콘돔 광고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만 30년대가 되면 점점 사라집니다. 일제강점기 자체가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까지 출산을 장려하는 쪽으로 접근했기 때문이죠. 똑딱하는 이 순간 지구에는 3명씩의 새로운 생명이 자꾸 태어나고 있습니다. 당시 가구당 출산율은 평균 6명. 높은 출산율이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정부는 산아 제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남자에 의해서 피임하는 방법으로 콘돔을 씌울 때는 이와 같이 끝에 공기를 빼고 사용합니다. 올바른 가족 교육을 이루셔서 복된 우리 사회를 이룩합시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태어난 지금의 50대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렸을 때 이게 흔하게 있었던 기억이 나. 강원도 초등에도? 아, 그럼. 그래서 우리는 이걸 풍선 불고 놀았던 기억이 나. 이렇게 벗어? 벗어. 더? 많이 벗어. 어머. 받아보세요. 느낌이 일반 풍선보다 훨씬 좋다. 그러니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네. 들어보기는 했는데요. 이런 실물로 보는 거는. 그럼 두 분이 정확한 사용 방법은 알고 계세요? 저희는 이제 그 스킨십을 많이 합니다. 안아주고 키스해주고 오늘 저 하루 좋은 하루 보내 이러면서 출근했다 이렇게 인사하고요. 사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은데. 예? 예? 사용법. 아, 사용법이요? 난 사랑법인 줄 알고. 피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두 분 다? 그 아들 낳고 3개월 됐는데 보건소에서 와서 저 꼬셔가지고 저 실고 가가지고 수술하고 왔어요. 뭐 좀 준다 그래가지고. 가족계획 상담하는데 애기 밑에요. 애기 그런데 왜 안 하셔? 할라 그러는데
생각했습니다. 건강, 그거 하면 건강해요. 남자들은 오히려 노이로제 병만 얻어요. 차라리 여자들이 딱 결정하고 하는 게 좋지. 저희는 이런 여자가 다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네, 저희도. 그냥 이런 거 있는 거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요. 교육을 안 받았잖아요. 들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발전하면서 콘돔 또한 다양해졌습니다. 더 촉촉하고 더 편안하고 더 얇고 더 얇고 조금은 특별하고 더 새롭게 말이죠. 다른 세대보다 더 쉽게 콘돔을 접했을 20, 30대들 어떨까요? 그 네 자주 쓰는 거. 안경. 그 여자랑 관계할 때 필요한 거. 콘돔. 우리 PM에서 가장 그 교과서적인 거. 콘돔? 가장 대중적인 피임 기구. 콘돔? 설명하는 거에도 크게 불편합니다. 네, 없었습니다. 그냥 교과서적인 거 하면 왠지 알 것 같았어요, 이 친구가. 왜냐면 이 친구도 알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콘돔을 배우신 적 있으세요? 뭐 교과서에서 들어본 것 같진 않아.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 동영상 보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떤 동영상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야동입니다. 야동 얘기 나와? 어? 야동. 선생님 확실히 안 가르쳤어요. 선생님은 막 정정한 남자가 막 달려가서 만나서 수정이 되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제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지만 그런 동영상이나 그런 정보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그런 적 없나요? 잘 안 키워졌는데 반대로 하니까 잘 키워지는 적. 내가 알기로는 그냥 흥방향인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안 들어가고 또 이렇게 했을 때 들어가면 그게 맞는 거지. 근데 이렇게 이게 양방향인 것도 있더라고 근데. 아, 아닌가? 내가 잘 모르겠다. 우선은 학교에서는 성폭력 위주다 보니까 추상적으로 피임 교육을 그냥 그림으로 보여주거나 그걸 그냥 영상으로 잠깐 보여주기, 거기에 대한 주의점, 뭐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 그리고 이런 것들이 누가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교육이 좀 미흡하죠. 10대의 부모가 된 청소년들은 피임에 실패했거나 피임 방법을 몰라서라고 대답했습니다. 피임 기구를 구하지 못해 비닐봉지와 랩으로 피임을 한다는 청소년들. 긴 세월에 걸쳐 인류와 함께 발전한 콘돔. 그런데 청소년들은 왜 몇백 년 전과 비슷한 방법의 피임을 하는 걸까요? 혹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세 분이 어떤 사이시죠? 저희는 가족입니다. 자, 세 분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 같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한번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대로 설명을 참 나는 이 좀 느낌에 좀 안 좋은데 이렇게 많이 이게 사용되는 그 물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 애매하네. 교육에서도 부끄러워하고 엄마 아빠도 부끄러워하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당연히 이걸 부끄러워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말해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거를 찾아서는 안 되는 거, 공부해서도 안 되는 거, 알아서도 안 되는 거, 사회적인 문제죠. 인식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죠.